제가 배추가 작아가지고 이번에 긴장을 좀 안 하려고 계속 빼고 좀 편하게 오늘 하루는 좀 편하게 이번에는 안 하고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또 김치를 또 갖다 주시는 바람에 제 배추는 이렇게 파랗게 요만해요. 요만해. 배추가 작고 근데 이제 이 노란 배추를 또 주시는 바람에 아 그래 어제 그제까지 따듬어서 하루 따듬고 천천히 놔뒀다 둥글다가 또 아 뜨거워 그래갖고 하루 저리 갖고 추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호박을 이게 제가 이렇게 이게 썼는데 이게 뭐냐면 늙은 호박 큰 거 두 개 콕 그랬어요. 꺼내기 좀 있는데 그래가지고 짭쌀풀 좀 넣어서 큰 솥 끓여놨다가 거기다가 지금 현재 간장 고춧가루 이제 내가 유기농으로 한 거 이제 제가 이제 자급자족이니까 내가 이제 다 조달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그 뭐지 표고버섯이 있길래 표고가루 좀 넣었어요. 근데 이제 맛보고 표고가루 좀 넣고 표고가루 좀 넣고 그 다음에 아로니아를 가루 냈어요. 그래서 아로니아를 좀 요번에는 김치에 넣을 거예요. 저는 실험정신이 강하답니다. 그래하고 이제 배추 간이 이제 어떻는가 보고 뭐 소금을 조금 하든 간장을 하든 이렇게 반죽을 했어요. 추워가지고 저 무장했답니다. 완전 무장. 추워요. 추워. 눈도 좀 내리고 얼음 보이시죠? 얼음. 제가 모자를 안 쓰는 사람인데 제가 모자를 쓸 정도면 대단히 춥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생마가 모자를 썼을 때는 대단히 춥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보고 맛을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맛을 봐서 무 같은 거, 채 같은 건 안 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무를 듬성듬성 쓸어라. 그래가 무를 사이에 그냥 넣는 거야, 속박이로. 넣어서, 이렇게, 이것도 한번 찍어 먹어볼까? 무슨 맛이 나는가? 무만 먹으면 싱겁네. 일단 이건 먹어봐야지. 소금 간 좀 해야겠는데? 보자. 이거 속박이 좀. 근데 생각보다 이게 숙성이네 맛있거든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고가루랑 아로니아하고 그리고 늙은 아우 눈이 온대요. 눈이 와도 뭐해. 눈이 옵니다 지금. 그래 이렇게. 간장이에요, 간장. 조선 간장. 간이, 김장김치는 너무 간이 싱거워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준아, 눈이 와서 안 되냐? 준아야 되는데? 무장, 완전 무장했어요, 완전 무장. 눈이 와가지고. 맛있어져라 사봐. 야, 내가 뭐 양념한게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자연이 빚어진 그런 맛으로 온 누구들이 말이다. 어?
맛있어 줘야지. 내가 뭐 다른 양념 넣을 게 없잖아. 내가 뭐 청강을 사다 넣었어요. 응? 뭐 굴을 사다 넣었어요. 그냥 먹는 거지. 아니 너무 싱거워도 맛있거든. 고춧가루 좀 더 넣자. 표고버섯가루 따릅니다. 표고버섯가루하고 소금하고 좀 더 넣고 하고 이제 커피를 좀 한잔 마시고요. 원두커피를 제가 좀 뽑아왔거든요. 이게 일을 힘든 일을 할 때는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좀 이렇게 마음을 몸을 있잖아. 일단 위로를 시켜야 돼. 너 좀 일을 할 거니까 내가 조금 맛있는 거 좀 먹고 조금 참아라. 이렇게 달래가면서 일을 해야 돼. 해마다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 이야기하는 게 너무 발달이 된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이게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지금 눈이 이게 동물적 본능이에요. 동물적 본능. 야, 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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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야, 고. 이게 양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저는 양념을 많이 안 해요. 너무 빨가면은 텁텁해. 두고두고 먹으면은 텁텁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양념은 너무 빨갛지 않게. 파란 배추거든요. 근데 이게요 그래도 한 8시간 9시간을 내가 이걸 했는데도 애들이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싸 이렇게 딱 싸서 이 노놈은 이게요 음식을요 너무 공들이면요 안 돼요. 적당하게 해서 먹는 게 좋아요. 적당하게. 그래갖고 야 이거 비 오면 비 오면 안 되는데. 야, 큰일 났다. 비 오면은 이게 눈 대신 비 오면 안 되는데. 응?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눈 내리다가 비가 내려. 아우. 아. 비가 아 더워라. 아. 이렇게 김장 작년에도 김장 때 아유 작년에도 김장 때요 막 얼음이 막 야 너는 무슨 말을 둘이서 뭐하냐. 응? 내가 이 강아지 둘이를 아버지하고 딸 아들하고만 얻었더니 제게 이제 무슨 말가 이제 건강해지니까 때가 되니까 저렇게 자기들끼리 그러다 동성년이 아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가만히 돼. 아이고. 아이고, 디라, 아이고, 디라. 아이고, 먹고 사는 게 왜 이렇게 되노. 아이고. 아이고, 대다. 아이고, 김장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아이고, 고마, 스님 대주꽃다. 목이 다 간다. 아이고, 겁이나 좀 마시고, 일단은 비를 좀 피했습니다. 네, 우리 집, 저, 턱을 들어간 입구인데. 여기도 그냥 다 비들어 타는 곳인데, 요번에 지붕을 조금 밀어내는 바람에.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빨리 해야지, 뭐. 아이고, 오늘 강의도 있고 왔네. 큰일 났네. 그런데요, 추운데요. 이게 비가 오니까. 우리 수녀님이, 우리 수녀님이 여기 며칠 있다 가셨거든요. 그래갖고, 저한테 춥다고, 근데 춥지도 않았는데, 모자를 놓고 가셨어. 두 개를. 그래갖고, 추울 때 쓰라고. 안 쓸 줄 알았지, 나는. 모자. 근데, 해필 오늘 김장하는 날, 날씨가 이게 추운 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해서, 누가 인연이 돼서 우리 집에 누가 와서, 스님 김치 먹어보고, 맛이 좋습니다, 이러면은. 맛이 좋나? 그래, 좀 주는데. 그 주인공이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막, 그, 한번 버릇 잘못 들여놓으니까, 이제 맨날 이렇게 해서 보쳐주니까, 이게 뭐, 완전히 뭐, 나 이 노동력을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냥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냥 해서 놔두고, 또 이제 이렇게, 와서 좀, 또 인연 닿는 사람, 정 김치 못한 사람, 예? 그런 사람들만 좀 줘야죠. 그건 그렇고, 이제, 내가 아까 간을 다시 했기 때문에, 간을 좀, 더 봐야겠습니다. 김장할 때. 이거 무는, 약간 이렇게 양념에다 그냥 비벼놨다가, 그냥 사이사이 넣어서, 넣으면은 김치가 시원해요. 채쳐서 넣으면은, 나중에 올해 내년 봄 되면은, 그게 삭아서, 김치가 물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박이를 안 해요. 이렇게 양념만 묻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래 놓고 놔두고 먹으면 맛있게끔 마지막에 파란 이파리 있잖아요. 딱 싸서 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다고요. 딱 싸가지고 이래갖고 그렇고 맛을 또 다시 한번 봐야지. 이 노란 거 들어간 배추는 우리 집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노란 배추가 안 됐어요. 에휴, 걸음 안 하고, 야간 치니까 야들이 겨우 버티가지고, 파랗게 그렇게 됐는데, 이게 뭐, 또 이제 겨울에는 김장은 또 김장김치 이렇게 탁 뜯어서 먹어보는 맛으로, 절대로 김장김치는 싱거우면 안 돼. 난 싱겁게 먹는 사람인데 김장김치 싱거우니까 안 되더라, 안 되겠더라고. 절대로. 여기다가 제가 효소를 하나 넣었어요. 어떤 효소냐? 어떤 효소냐면 은행 노란 피. 그거를 제가 담근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7년 넘었어요. 그거 이제 여기다 넣었거든요. 효소. 그래서, 사람이, 그 뭐지? 이제는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 그런데, 안 아프고 건강해야 되거든. 100세까지 가서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나이 가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움직이고 건강할 때까지 있다가 그래 가야 되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런 것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게 먹거리에서 단계가 된다니까요. 먹거리에서. 제가 진짜 이렇게 움직이고 힘든 일 많이 하는데 그에 비해서 제가 건강한 것은 됐다. 이제 됐다. 먹는 거와 관계가 있어. 먹는 거. 전 자연식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식이 이게 지금 효고가루랑 이 아들이 아직 지금요 여기서 이렇게 이게 다 성숙되면은요 이거 막 기가차거든요. 이러면 이거는 이거 진짜요 좋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아가씨 한 명이 이제 소파들어 올 건데 한번 맛을 좀 보여봐야겠습니다. 저는 김장을 하고 뭐 하고 할 때 사람들한테 해달라는 소리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혼자 해야지. 사람 노동력이라는 게 그래 쉬운가요? 내가 재미삼아 하는 거지. 아이고, 그래 비 오고 바람 분다. 좀 애지가 딸랑대라. 비 오면은 좀 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저 아들은 집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야생이 돼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좀 파란 거 많이 팔았잖아요. 이런 거는 양념을 조금 더 발라요. 더 발라서 이런 맨 밑에다 딱 내려놓으면 확 눌려지면서 파라면서 원래 파란 게 고소해요. 아이고 요즘 뭐 이렇게 김치 많이 먹습니까? 요즘 아이고 옛날에 그 김치 많이 담는 사람들도 요즘은 김치 안 담으려 하더라고. 아유 나도 이번 농띠 피우고 안 담고 싶었는데 신은 저를 편안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수행이 일이 수행이 돼버렸습니다. 일이 수행이 방에도 돌고 떼야 되는데 일이 비오는 날은 아이고 참 조리지기는 맛 좋게끔 졸여졌네요. 조리지기는 제가요 그래도요 제가 못하는 게 없습니다. 하라 이거 하라 하면은 제가 못하는 게 없어. 다 합니다. 다 해. 응? 날부터 박복한 게 팔방년이라 그러잖아. 이거 못하면 안 시킬 건데 그래서 옛날 선풍 가는 가기 전에 우리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이거야 이거 못한다 그래라. 못한다 해라. 다 잘한다고 나서지 마라 그러셨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못한다고 할 수도 없어서. 힘든 거는 힘든 거야. 다 나섰죠. 나서가지고 뼈가 부러지는 줄도 모르고. 지나고 나니까 그 복으로 살더라고요. 그 손해라는 거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는 자기가 할 만하니까 하는 거지. 그다 얄밉게 그 일거리 살살살 피 다니고 하는 거 그거 이쁜 모습 아니거든요. 도와줄 수 있으면은 그래도 내 몸껏 도울 수 있는 만큼 도는 거죠. 응? 시간이 여유가 있고 할 만하면 도우는 거죠. 설사 남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도와야죠. 도와야 되는데 에휴, 이제는 저도 할 일이 많으네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데 그걸 다 완벽하게 알고 살겠다는 것은 그는 죽으라는 이야기고 할 수 있는 만큼 그날 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냥 하루 그날 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지. 배추 맛있어 보이죠? 잘 절여졌어요. 하나 더 먹으려고요. 오늘 아침에 뭐 먹었니? 은행. 은행 볶아가지고 은행하고 강아지 우유 끓여 우유 데펴가지고 강아지 사료에다 우유 줬거든요. 그 나도 우유 좀 마셨고 또 은행 먹었고 사과 두 개 먹었고 그랬네요. 미숫가루 좀 넣어서. 위에다가 영양 맛있어? 대박. 아, 맛있는데? 된 거야. 이 정도면. 근데요, 호박을 이렇게 김장김치 넣잖아요. 늙은 호박 삶아서. 그러면요, 나중에 숙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 단맛이잖아요. 되게 향긋해요. 지나면은 이제 숙성이 배추도 사람도 좀 숙성이 돼야 되고 사람도 묵은 사람이 좀 뭐 매력이 있거든요. 생짜배기. 뭐, 저, 초등학생, 중학생이 뭐 매력이 있나요? 풋사과 같이 싱싱한 맛이 있지만, 뭐, 맛이 있나요, 어디? 좀 묵은 사람들이 맛이 있죠. 40대 정도 이제 되고 막 이래서 다 이제 세상을 좀 알고, 그런 사람, 세상에 조금 밑바닥도 좀 본 사람들이 그 매력이 있죠. 숙성이 돼야 돼. 사람이나 김치도 뭐 처음에야 뭐 그냥 양념 맛으로 한번 먹어보긴 하지만 이게 숙성이 돼야죠. 그래 진짜 맛이 나오죠. 진짜 맛. 이제 여기 아로니아랑 표고가루랑 이런 단 호박 삶은 물이랑 찹쌀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배합이 되면서 이제 융합이 되면은 천천히 세월 속에서 이렇게 이제 시간이 이제 이렇게 딱 성숙시켜서 맛을 내는 거지. 응? 뭐, 대단하게 무슨 뭐, 대단한 거를 넣고 이래야 맛이 그런 건 아니거든. 작년에는 그래도 그 뭐야, 배도 좀 갈아놓고 했는데, 요번에는 또 다른 거를 제가 연구하고 싶어서 그런 거 이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뭐 이번에는 제가 완전 자급자족 된 것만 넣었어요. 여기 제 농장에서
저희 밭에 나오는 것만 넣은 거예요. 표고버섯은 그쪽 저기 광덕사 저기 수덕사에 있는 그 절에서 주셨으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종전을 그때 심을 때 같이 가서 해드리고 왔으니까 제가 농사 지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요. 그래서 군데군데 해주고 나면은 제가 거기다 지분을 남겨놓고 와요. 그러면 주면 그만이고 안 주면 말고 뭐 그래 내가 말은 그렇게 해요. 내 지분이 있으니까 좀 달라고. 너는 속박이로 들어가거라. 이런 걸 속박이로 배추 이렇게 너덜너덜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지금 속박이로 넣어버려요.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김장을 혼자서 열심히 하고서 또긴 겨울을 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요즘이 옛날 같지는 않, 옛날처럼 춥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려오는 겨울에 내려오는 그거잖아요. 요즘이야 마트 가면은 싱싱한 야채 같은 거 비닐하우스 재배하니까 먹을 게 많지만 그전에야 어디 먹을 게 있었나요? 그전에야 없었죠. 김장, 김치하고 시래기하고 그리고 무말랭이하고 그렇게 먹고 올 겨울은 한번 잘 버텨볼랍니다. 곰이 말이에요. 곰이나 우리 나 물은 독사들도 그렇고 다 겨울잠 자러 갔잖아요. 뭐 저는 여기서 겨울잠 자야죠. 그냥 농사 지은 거나 김치나 먹으면서 겨울잠 자면서 겨울잠이 어떤 건가 이런 거를 좀 제가 좀 해서 한 소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득고성 희소하며 제가 초가심 잡연번에 높은 소리로 희롱하여 웃지 말며 이렇게 가르쳐 놓고도 저는 호탕하게 웃는답니다. 그냥 희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조였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